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4강이죠. 우리 오늘 말백 같이 수업할 차례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4강은 좀 정답률이 후덜덜합니다. 35%죠. 어렵기도 했었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은 글을 읽고 정말 여러분이 답을 근거를 찾고 선지로 가서 선지를 비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강.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함축 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빈칸 문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내가 찾은 답과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질 줄 아는 게 수능의 포인트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35%였죠? 맞아요. 쉽지는 않았는데, N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제가 문제를 글을 같이 읽으면서 왜 선지의 답이 나중에 이게 맞고 틀린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앞에 23강이나 22강, 21강 그때는 빈칸 문제 풀때 답이 이거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시 문제를 봤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어렵다 보니까 글을 같이 읽고 답을 빈칸에서 찾고. 그리고 나서 보기로 가볼게요.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48쪽으로 가시면 돼요. 48쪽. 자, 문장 쪼개놓은 부분 있죠? 예, 거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48쪽에. 자, Protopia is a state of becoming rather than a destination 그랬죠? 자, 일단 rather than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프로토피아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단어는 목적지라기보다는 되어가는 과정이래요. 그러면 프로토피아의 특징이 있어. 얘는 되어가는 거야. 뭐가 아니야? 목적지 자체가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프로토피아는 되어가는 것이지 목적지가 아니랍니다. 계속 과정 중에 있는 게 프로토피아라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process 나오죠. 그것. 프로토피아는 과정이에요. 아, 과정이구나. 맞죠? 그래서 프로토피아 모드에서는 things are better today than they were yesterday. 대상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요. 근데 only a little better예요. 비록 아주 약간 더 낫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건 맞아요. It's an incremental improvement of a mild progress. 그래서 incremental 이게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뜻이 무슨 뜻이라고 나오죠? 뭐 증가의 이런 뜻이 있죠? 말 그대로 증가적인 향상이거나 온화한 과정이야. 자, 왜 온화하다고 했을까? 급진적이 아니라는 거지. 왜? Only a little better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로 봤으면 콜. 그러니까 급진적인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야. 그치? 과정인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래. 계속합니다. The pro and protopian stem from 어디 어디에서 기인하다라는 수거죠. 자, 프로토피아의 프로란 단어는 process and progress. 말 그대로 처리와 progress, 진보라는 이 단어의 개념에서 기인을 한 거래요. 자, 미묘한 프로그레스, 전진 진보. 왜 서틀이다? 그렇지. 이거랑 같은 말이야. 조금씩. 미묘한 거야. 왜? 확이 아니니까. 이 얘기야. 그 미묘한 프로그레스, 진보라는 것은 극적이지 않아. 흥분시키지도 않아. 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이니까 극적이지도 않고 흥분되지도 않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거야. So it's easy to miss. 자, 놓치기에 쉽대요. 왜요? Protopia generates almost as many new problems as new. 자, 잘 보세요. 얘는요, 새로운 이득만큼이나 많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놓치기 쉽대요. 뭔 얘기야? 얘는 있지. 문제가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있잖아. Protopia는 있지. 문제도 있어. 장점도 있어. 지금 중요한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와 장점이 다 있다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글을 읽어보는 거야. 계속 갑니다. 자, 7번 문장이었죠. The problem of today was caused by yesterday's technological success, and the technological solutions to today's problems will cause the problem of tomorrow. 그랬죠. 여기 지금 기술적인 성공이 나오긴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날의 문제가 어제 기술적 성공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내일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문제와 장점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예로 나온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을 가는 거야. The circular expansion of both problems and solution. 이러한 문제와 해결책 둘 다의 그러니까 순환적인 팽창이 빈칸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때 this circular expansion은 당연히 이 7번의 이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문제와 장점이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찾는 게 내가 이 글에서 파악해야 될 포인트인 거잖아. 자, 그 다음 가볼게. Ever since the enlightenment and the invention of science. 자, 잘 봐요. 이게 계몽주의란 뜻으로 쓰인 거야. 이가 이렇게 대문자로 쓰여갖고 하나의 특수한 고유명사처럼 된 거지. 계몽주의 시대와 그리고 과학의 인벤션, 발명 이후로 자, 우리는 가까스로 뭐뭐 해오다란 수거죠?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우리가 해마다 파괴하는 것보다 이 부분 중요해. More than. 우리가 해마다 파괴하는 것보다 약간씩 더 가까스로 창조를 해오고 있어. 잘 봐. 잘 봐. 크리에이트는 창조를 하고 만들어내는 거고 얜 파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내가 이거를 읽었으면 이때 크리에이트를 뭐로 보면 끝나? 뭔가 만들어내는 장점으로 보고 이때 파괴를 문제를 만들어내는 걸로 보면 끝나. 근데 문제는 이 모든이 중요했던 거야. 어쨌든 둘다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파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약간 창조를 가까스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둘다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뭐가 더 조금 더큰건 맞아? 문제보단 장점이 좀더 많은 건 맞는 거야. 장점이 좀더 많은 건 맞는 거야. 둘다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이걸 파악을 했으면 된다고. 자, 그 다음 갑니다. 하지만 그몇안 되는 퍼센테이지의 긍정적 차이점이.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읽었으면 하지만 다음에 그몇안 되는 퍼센트의 긍정적 차이점은 바로 뭘 가리키는 거야? 장점이 문제보단 조금 더 높은 거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장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잖아. 그걸 가리키는 거라고. 이게 수십 년의 시간에 걸쳐서 합쳐져서 결국 뭐로 바뀐 거야?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뀐 거야. Civilization. 근데 보세요. 이 문명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데케이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진보하는 거야. 갑자기 확 진보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이게 중요했다고. It's benefit. 그럼 봐봐. 이때 star는 동사일 거 아니야. 왜 동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쟤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으로 보면 돼? 스타의 역할을 하다야 주연을 맡다라고 보시면 돼. 스타처럼 빛난다. 이랬으면 된다고. 얘의 장점은 영화에서 결코 주연을 맡지 않아. 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니까 눈에 잘안 보이는 거지. 그럼 봐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빈칸 답을 찾고 이제 선지로 가봅시다. 빈칸 답은 첫 번째. 당연히 뭐가 답이 되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진보하답니다. 두 번째, 모두 답이 될수 있어요? 주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예요. 자, 제가 눈이 강조했죠. 제발 부탁인데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라. 그럼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으셨으면 빈칸 답은 첫 번째, 조금씩 조금씩 진보하다야. 왜? 진보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얘는 장점만이 아닌 문제도 분명히 만든다 그랬어. 근데 장점이 문제보다 조금 더 높아. 장점이 조금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 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수십 년의 시간이 걸쳐야지만 문명이 되는 긍정적인 차이점이 발생하게 돼. 그래서 그걸 이해했으면
첫 번째, 빈칸 답은 갑자기 확 뛰는 진보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진보하다와 같은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인 주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가 빈칸의 답으로 되겠네 하고 넘어갔으면 돼요. 문제는 주연의 역할을 맡진 않지만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그 영화에 나오는 건 맞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답에 하이드와 연관이 됐으면 돼. 숨어있단 얘기는 거기 있긴 한데 우리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선지를 가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답을 이렇게 찾긴 했어. 우리가 빈칸 답을 이렇게 두 개로 찾았다고. 분명히 이 두 개 정도로 귀결이 돼. 근데 문제는 그러고 선지로 갔을 때 내가 글을 제대로 이해를 안 했으면 이 선지의 답이 왜 얘가 답이 아닌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라고. 왜? 이 글이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하나야. 글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했어야 돼. 안 그러면 선지의 답이 얘가 왜 답이 아닌가를 몰라. 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선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지 파악을 해야 돼. 1번 봐봐. 1번, 얘가 맞는가 틀린가 보자. Consider the limits of innovations at the present time. 현재, 현재에서의 혁신의 한계를 conceal, 숨기고 감추고 있대요. 다시, at the present time, 현재에서의 innovation, 혁신의 한계를 conceal, 숨기고 감추고 있대요. 아니죠? 대놓고 얘기했어요. 사실 단점도 있다고.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반대인 거야. 끝. 왜 읽었어야지 안다니까? 2번도 봐봐. Make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with confidence. 잘 봐요, 2번도.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2번 봐봐. 자신감,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걸 difficult, 어렵게 만들어. 아니야, 난 충분히 미래 예측할 수 있어, 이걸 읽었으면. 왜? 미래는 분명히 좋아져요. 왜? 비록 문제도 있긴 하지만 장점이 훨씬 더 약간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다만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요라고 자신감 있게 예측할 수 있죠. 이 글에 따르면. 그러니까 2번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고. 이렇게 풀어야지. 3번 가봐. Motivate us to quickly achieve a protopian civilization. 우리로 하여금 프로토피아 문명을 빠르게 성취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빠르게? No.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야. 방향성 반대야. 4번 봐. Hides a steady accumulation of a small net benefit over time 그랬잖아. 이거 일단 놓고 5번 가볼게. Plus a considerable change in technical successes. 기술적인 성공에 있어서의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서 제가 이 this circular expansion of both problems and solution 했을 때 이 순환적인 expansion, 이 순환적인 expansion, 팽창이라는 것이 앞에 7번 문장이었잖아. 근데 이거의 빈칸의 답이 이거였잖아. 조금씩 조금씩 진보하다. 그럼 결론. 앞에 이 기술적인 성공은 조금씩 조금씩 진보하는 거니까 얘는 갑자기 상당하게 변화하는 거야?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겠지? 그 얘기하려고 이거 꺼낸 거야. 왜? 5번 선지 가볼게. 기술적인 성공에 있어서의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잘못된 거 아시겠죠? 이 빠르게와 같은 방향성이야. 상당한 변화 못 만들어. 조금씩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지. Considerable이 상당한이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반대라고.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이야. 왜? Every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넷이 뭐야? 넷? 늘이 알고 있는 넷은 그물이야. 맞아요. 그물인데 그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담그면 찌꺼기는 위에 남고 순수한 물질만 아래로 걸러지지. 그래서 이 넷이 실제로 넷 베네핏식으로 어떤 접사처럼 접두사 같은 역할을 하면 순 최종의 이런 뜻이 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최종적인 순 이득이 steady 꾸준하게 이게 중요한 거지.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accumulation 축적된 것을 숨기고 있다. 자, 숨기고 있다는 얘기는 축적이 된 건 맞아. 근데 숨기고 가리고 있으니까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주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야.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그러니까 4번이에요. 4번에 hides a steady accumulation of small debt benefit of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순이익의 꾸준한 축적을 보이지 않게 한다. 얘가 답이었던 거야.
얘는 방향성이 반대니까 안 된다. 그 얘기 한 거고요. 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번에 6월 시험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가 33, 34번 어떻게 푸셨어요? 그걸 느끼셨으면 돼요. 33번과 34번의 정답률이 30%대밖에 안 되잖아. 그거는 글을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읽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 그러니까 그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9월에 9월에 아주 고정적인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선지 분석을 잘 하셔야 돼. 선지 분석이 중요하다. 정답률이 낮은 문제일수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25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